오늘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요?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역경과 도전에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결국 이겨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회복 탄력성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세포 속에 미리 계획하시고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내면의 원천은 단순히 난관에 맞서서 일어서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내면의 힘과 자원, 지혜, 선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역경을 뚫고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역경은 모든 사람에게 늘 찾아오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 역경은 피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회복 탄력성을 찾아내고 그 회복 탄력성을 이용하면 역경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내면의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쓰러져서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와 회로 안에, 뇌회로 안에 회복 탄력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호스피스 환자, 트라우마 생존자, 의사 등 수천 명을 만나본 뒤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요. 하버드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계시는 게일 가젤이라는 유명한 의사들의 의사로 알려지신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500명이 넘는 의사분들의 우울과 디프레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상담과 이 회복 탄력성 훈련을 통해서 모두 회복시킨 경험을 가지고 그 임상 결과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드셨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회복 탄력성은 내면의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거죠. 만병통치약, 어쩌면 모든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회복 탄력성이 뇌회로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내면의 힘을, 내면의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만약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과거에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새롭게 인생의 엔딩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 하면서 시간을 허송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유익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핍박을 받아서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헤어날 바가 없는 듯 보여도 결국 망하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오늘의 제목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힌 것도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았어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찬양을 불러서 그 찬양 소리에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낙심이 되는 상황에 빠질 때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답답한 일 앞에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이제는 거의 망한 것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때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뇌 회로 안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이미 계획해 두시고 플랜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 두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인간 자체의 뇌회로 안에 하나님께서는 회복 탄력성을 주셔서 만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설계를 하셨으나 그것마저도 찾아내는 방법을 모르고 또 찾아낸다 할지라도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강하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한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 한해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피할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원수가 들어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화목하도록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저렇게 저를 억압하고 저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이 세상 말로 한다면 갑질을 하도록 저는 가만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 기록되었다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설령 악인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화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이 정말 가시밭길이 되죠.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도 부모된 마음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을지라도 다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서 대신 따져주고 싸워주고 혼내주고 우리 자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깨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법정 드라마를 보면 정당방위라는 죄명으로, 네,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지만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힘이 드는지 보는 내내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땅히 원수를 갚을 상황이 될지라도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시비비의 그런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설령 정당방위라고 판결받을지라도 상처받게 되는 법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서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앞에서 잠언 20장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을 면하게 되고 칭의, 예수님의 피로 순결하게 되어서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빛처럼 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안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로 그 말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생각하고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민원을,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고 안 갚아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악함을 보고도 그 악함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배우고 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모든 생활에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훈련과 자기성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서 그 노트에 이 강의를 듣고 회복 탄력성이 나는 얼마나 있는 사람인가?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악을 대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글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고 회사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 짧게 한 문장이라도 써본다면 여러분께서는 회복 탄력성이 뇌세포 안에, 뇌회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일상의 모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자유우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선을 선택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악으로 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 막측하게 지으셨을 때 뇌회로 안에 넣어주신 회복 탄력성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회복 탄력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성경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